제주에 고난도 치료가 가능한 상급 종합병원이 꼭 필요하지만 좀처럼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병원 원정 진료에 쓰는 도민 부담이 연간 수천억에 달하고 대통령도 공약으로 약속했지만 제주도는 아는지 모르는지 대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뒤늦게 전담팀을 꾸렸지만 눈앞에 과제가 산적해 정부 지정에서 제주는 또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암이나 이식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급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정부의 공모 절차가 시작됐지만 제주는 이번에도 무산될 전망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제주는 서울과 진료 권역이 묶여 있어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제주 공약 사항이지만 진료 권역에서 분리하려는 제주도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제주와 마찬가지 사정이었던 강원도는 지난 2018년 지정에 실패한 이후 진료 권역 분리를 통해 지난 2021년부터 상급 종합병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뒤늦게서야 2026년 지정을 목표로 TF팀을 꾸리고 준비에 나섰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2026년도에 신청하여 제6기 2027년부터 29년까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선 권역 분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도내에는 기준에 충족하는 의료 인력 인프라를 갖춘 병원도 없습니다.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팀 체제를 이루는 형태로 의료 인력과 장비가 집중화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방면의 지원 없이 양질의 지방 의료 체제를 갖추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이나 한라병원 같은 데들은 나름의 이제 세부 분과별 전문의를 갖추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팀업 대형 대학병원에 존재하는 팀과 여기서의 격차가 존재하는 거죠. 지방의 필수 의사 인력 확보가 지역 의료 체계 유지의 관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겠고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지금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상급 종합병원이 제주권에 지정됐을 때 제대로 된 의료 전달 체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천년만대 산속에 있을 병원이 아니라 다시 제주로 신임대와 동료가 더 많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요.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플러스 보건소비, 보건지도가 다 열심히 하시는데 각자 아닐까 이걸 한번 통합적으로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주도민들은 앞으로 3년간 또 도외로 원정 진료를 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많은 의료 비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로 다음 공모인 2026년에는 반드시 제주에도 상급 병원이 들어서 의료 부담을 덜어주길 많은 도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